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은 예수님의 왕국 건설과 백보자 심판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제 예뱀 마귀 용을 잡아서 무지경에 가둬놓고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신부 자격 왕권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시 창조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회복입니다. 또 내가 봄에 요한 사도가 봤는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무저갱 지옥 열쇠 그 구장에서 무저갱이 열렸는데 그 용의 세력들이 활동해서 마지막 피로산 교회를 테스트하고 세신에 못 갈 사람들을 다 시험에 빠뜨려서 육체를 죽이게 됩니다. 아담도 시험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택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선택의 역사입니다. 인간들만 두면은 한 사람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주기도문 가르쳐주시고 대응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예뱀이요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용의 활동 기간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인격자를 만들어내는데 시험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마귀가 7대법에 따라서 개혁합니다. 출애굽기 역사만 봐도 그래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모세 인도가 대단한 인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인 시보라에게 시험에 빠졌어요. 미리암까지도 아론까지도 모세 부인을 비판했어요. 그 선한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 사상, 바벨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보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이 있어요. 택한 자는 붙들어주고 부태자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60만 대중이 넘어진 원인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성경 흐름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의 가정 문제,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불만족, 그 불만족이 많지만은 막 그게 민수기 12장에 나타난 구스 여자 때문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그런 결과. 또 우리 종말에는 이사야 8장에 이 마헬살 하사바스 역사가 나가는데 많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집니다. 이 큰
인만의 낙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두 집은 걸리고 잡히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데 있어서 인간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권에 맡겼어. 예수님이 택하시고 또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걸 책임을 지시고 재징까지 맡아주시고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시온산 가는 길인데 너무도 참 좁은 길이고 참 첩경입니다. 그래서 첩경이지만 평탄케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길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낭망이 와도 낭망치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교훈하시고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 이 피조 세계에서 어둠의 주관자 뱀은 시컷 일하고 지옥 불못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뱀 가서 싸우던 순교자들은 죽을 때는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도 진리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권의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 모략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는 모릅니다. 또 시험에 빠진 자도 모릅니다.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비밀은 계속 이제 10장 7절에 옛날 선지들이 다 예언했는데 심사마 사천만 알 수 있지 그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도 안 되고 그래서 비밀을 원수에게는 감추었다고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영분년 저희가 꼭 오지만은 내가 너를 꼭 괴롭히겠다. 아주 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지키나며 지끌거리리라. 그러나 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테 같이 날아가지만은 이 비밀을 대적에게는 감췄다 모르겠다 그랬어요. 4절에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왕권입니다. 보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을 베였다. 죽었다는 거죠. 목은 생명인데 목을 잘랐다. 그렇게 마귀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모략입니다. 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보려 하지만은 그래서 속는 생활입니다. 부귀 영화가 없습니다. 역대 왕들, 제왕들, 이름이 날렸지만은 그 비극, 그들의 종말,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건 계시록 시대입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게 이제 14장 9절의 제목 14장 9절의 강구판인데 짐승의 표 13장에서 666 이 표 짐승의 사상 뱀의 미혹 뱀의 달콤한 미혹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가정의 해와 여자가 뱀의 말을 따라갔다. 문제는 여자가 문제죠. 그래서 모세의 집에 십보라도 문제고 오늘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 바벨 교회 WCC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마와 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해야 되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살아서 그럼 3일 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변화성도고 장사 안 지냈으니까 그 아비일 때부터 순교 세가라까지 순교해서 땅에 묻혀서 육체는 썩었지만은 저 부활해서 부활성도 세세 왕권을 누립니다.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갈로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재림 때 죽은 사람들, 또 아람부터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도 천년시대는 못 들어간다. 그 천년시대에 들어갈 자격자는 4절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5절에서 천년까지 살지 못하는 이 육체에 살지 못함, 또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무궁시대에 가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이 왕권의 부활이고 승리 부활이고 상급의 부활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 그렇게 고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 일곱 머리 짐승 국가들, 잠시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은 그 종말이 비참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잠시 핍박받고 또 괴로움 당하지만은 세세의 왕권 누리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은 영육이다. 죽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영육이 구원이 없다. 첫째 사망은 육체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권세는 이제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제약 권세가 이 1차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기름 부음입니다. 왕권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은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시대마다 부어줬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하리라. 하리라. 예언이죠. 그래, 하리라 한 것은 한다 이 말이죠. 천년 땅에서 왕으로 한다. 이것이 창세기 이제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이 아람에 약속한 것을 다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아담이 범한 모든 그 실수의 죄를 다 걸머지고 죄값을 치르고 또 도와주시고 또 싸워주시고, 그래서 창조 목적을 회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 성경은 땅을, 뱀한테 뺏긴 땅을 찾아준다는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대로 하시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예수님이 하셨고 또 예수님이 성취시키시고, 그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택한 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격동을 받고 학계에서 일장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일교회 교단에서도 그 부활, 이내자 목사님 부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하냐면은, 학계에서가 예언인 줄 몰라요. 구약시대만 예언인 줄 알아요.
구약시대의 학계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회복이 됐다. 70년 만에. 그와 같이 종말에도 1964년 9월 24일 날 이 목사님이 개봉산에서 불 가운데서 명령받고 애굽 땅 중앙재단을 지었다. 이사 19장 19절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학계사와 관계는 없이. 학계사가 두 번 이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한 번만에 끝난 줄 알고 64년도 구의사가 종말의 중앙지단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학계사를 못 깨달았습니다. 거기 걸려서 다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런 학계사는 분명히 다리오왕 2년이고 이사 19장 18절에는 5대강국이지 4대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4대강국 때 64년이지 74년 유신 2년은 5대강국입니다. 성경은 현재 사건이지 지나간 역사를 거울로 삼았지 현재는 현재입니다. 역사는 역사고 다릅니다. 7절은 천년이 참해. 그럼 천년 동안은 이 많은 약속한 아브라함의 약속, 시편의 약속, 선지자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기 곡과 마곡은 학장과 대학장인데 많은 숫자가 가지고 에스겔 38장도 북방을 곡이라 했죠. 숫자가 많다는 것인데 천년 끝에 천년 동안 죽음이 없이 사람이 번성했으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옥에서 갇혀있던 사탄이가 다시 무지갱을 열고 나와서 예수님이 열어서 미혹시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은혜 시대가 출발할 때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했지만은 2000년이 끝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본격적으로 예수 피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시록 9장에서 무지갱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은혜 시대 끝에 또 나왔거든요. 그와 같이 천년 시대는 마귀가 없어서 참 멋지게 살았는데 또 천년이 딱 되니 또 마귀가 왔단 말이죠. 그게 에덴 동산의 뱀이가 해와를 속인 것이나 예수님 피로 산 교회가 58년 3월부터 평화공전에 속는 것이나 또 여기 천년이 끝난 지금 7000년이 끝나고 8000년 시대 갈 때에 또 무지갱이 열렸다는 것. 그 마귀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미혹을 시키는 사명인데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한테 다 상처가 났고 또 속아서 죄도 짓고 또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담 후손으로서 마귀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죠. 미혹을 하는데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대중 선악전인데 이렇게 아마겟돈에서 끝을 맺혔는데 이 천년 끝에 또 곡가마곡이 또 나와서 미혹을 합니다. 곡가마곡에게 미혹을 시킵니다. 그 얼마나 더 전쟁이 큽니까? 그래서 그때 미혹을 받은 사람이 계시록 16장 그때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모아서 암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가 같으리라. 바다 모래같이 많다. 이사야 10장 22절에 2000년 동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 했는데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이 사탄이가 또 곡감마곡의 미혹을 받은 것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사랑하시는 성은 왕권 도성입니다. 이렇게 천년시대에 왕국의 도성에서 왕권이 살고 왕족이 사는데, 이 곡감마곡은 이방족이거든요. 성 밖에 살아요. 왕권 밖에, 왕궁 도성 밖에 사는 노비들인데, 마귀 미혹을 받고 아마 그럴 것이요. 너희들도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느냐? 그렇게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뒤집어엎어라. 요즘 말하면 데모지요. 단결 투쟁하면서. 그게 사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는 성을, 이 성은 이제 이사야 54장에 이제 보석으로 진 집인데,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때는 직접 불심판, 소돔 고모라 같이 막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6천년 쓰이고 천년 쉬었다가 또 7천년 끝에 한번 쓰이고,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들은 19장에서 산치로 불못에 갔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죠. 끝이 없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 9절에 그 지렁이 구더기가 누적행 불못, 유황 불못 밑에서 있는데, 거기 바벨론 왕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도 그 불못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절은 백보자 심판인데, 이제 이때 아담, 가인 다 살아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희다, 흰 보좌지요. 그 흰 백자 이렇게 백보좌입니다. 흰 보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 흰 보좌를 백보좌라고 번역합니다. 백보좌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육장에도 흰 말을 탔다. 그 흰 말도 백마지. 그 흰 보좌는 벽보좌고 흰 말은 마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흰 보좌고 마귀 보좌입니까? 흰 보좌가 벽보좌가 하나님 보좌지.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구성이. 그럼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만드신 이 물질 세계가 이제 다 쓰여졌다. 그래 회복이 돼서 천년 동안 생육 번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끝이 났으니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3대 위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위력, 6일 동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천지를 없애는 위력, 여기 20장 11절에 천지를 없애버린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느냐? 21장에 이제 신천신지를 다시 만듭니다. 영체가 살 수 있는 무궁세계, 8천년 세계가 온다 이 말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 이거는 이제 생명책, 심판책, 책이 두 권인데 책들, 책이 한 권이면 책이라 하지만 두 권이 이렇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알아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렇게 이제 기념하는 책은 왕권책이 따로 있고 시민권책이 생존책이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다른 책이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렇게 이제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사망 음부에 있는 멸망받은 사람도 다 나오고 또 낙원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고 2차 부활에, 이것이 2차 부활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행위 심판입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로 가르는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제 이 복음 심판, 천국 복음의 영원한 복음이나 복음으로 죽나 사나 결정이 되고, 아담부터 양심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은 행위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법이 되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시대도 양심의 법이 심판의 법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그래,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 아담 관계가 끊어져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죠. 둘째 사망은 영원히 끝났다. 영육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생명책. 그래서 뭐 이적기사 뭐 사탄이가 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예수 이름으로 만듭니다. 예수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부터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래서 구약계나 신약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담도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양 잡아 제사하지 않습니까? 율법 제사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유월절이고, 신약은 직접 예수 피가 오셨고, 그 생명책에 이름인 사람은 천년시대는 못 가더라도 무궁시대에 가서 여기 21장에 나온 계시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31장 성가부터 봅시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룸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룸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아덤이여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범죄 타락한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독생자 피를 주셔서 살려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또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책을 받으셨고 그 책을 교회와 종들에게 주시되 환난 시대에 또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법이 성취가 되는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왔고 미혹의 때가 왔습니다. 미혹받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직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